오늘 일관하도록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시간을 달래는 남자. 네? 택배기사님 고맙습니다. 사람들이랑 많이 흘려서 이제 편이 되니까요. 저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?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이제 영선반부라는 사자성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 그 자체로 광고를 만들면 아무런 힘을 못 내요. 그게 살짝 하나만 꺾어주든지 비틀어줘서 좀 그게 하나의 트렌드랑 맞물려서 이제 표현이 된다면 야 이거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?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쇼핑을 바꾸는 쇼핑 이 원언을 어떻게 이 모델들을 재해석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했을 때 이 친구들하고 좀 반대편에 있는 부분을 또 건드려준 거예요. 제일 트렌디한 애들한테 가족처럼 환영하고 이 전통 산수화를 배경으로 붙이고 그 사운드적인 코드도 서시, 그러니까 시조를 읽듯이 여기서 노림수는 원원들의 팬은 그런 희소성을 좋아해요. 화보 같은 게 불티나게 팔렸었어요. 실제로 언어 유의의 바탕을 둔 강구를 가지고 좀 석사, 그러니까 논문을 썼어요. 이 언어 유의라는 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억 요소로서 쉽게 남는다는 거죠. 그게 어필이 된다는 거죠. 아저씨들이 먹는 그런 우유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좀 친구들에게 그런 선입견을 좀 깨주고 싶었어요. 신입사원이 딱 회사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되게 무서운 부장님 사수인데 바나나맛 우유를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 반전 매력. 그 모습만 보면 나는 매력이 있으니까 저 모습에 그냥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? 그게 반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. 그래서 이러니 바나나 안 바나나라는 그런 이제 카피가 나왔고 버킹에 새우라니까 하는데 통새우 앞으로 광고할 때 그러면 새우라는 재료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시각적인 장치를 해놨어요. 새우라고 했을 때 새우 네 마리가 이렇게 난데없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. 비 오는 날 이 비가 오는 것도 이게 수산물이잖아요. 이런 워딩 뭐 이스턴 에그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광고 제작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그런 재미들을 많이 숨겨놔요. 사운드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. 특히 이제 먹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날 먹을 때 이제 먹는 그 소리만 들어도 침이 꼴깍 먹고 싶은 그런 포인트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.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건 절대 못 버릴 것 같아요. 한눈에 뭔가를 다 볼 수 있다는 점. 우리가 모바일이라는 이 폰 사이즈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. 스크롤 하면서 그 페이지만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웬만하면 다 까먹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혼자서 이렇게 신문 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어떤 매체, 매개로 작용을 해요.